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 새해가 바뀐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절반이 지나 중순에 접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계획한 일들은 다잘 실천하고 계시나요? 저는 초창이들이 방학이라 잠시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들 케어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브런치에 활용하기 좋은 건강한 미식 스프레드 올리브 타프나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올리브로 만든 건강한 스프레드인데요. 투찬이들이 피자를 먹으면 이렇게 피자 위에 토핑으로 올라가 있는 올리브부터 빼거든요. 몸에 좋은 올리브인데 말이죠. 그래서 몸에 좋은 올리브를 자연스럽게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참에 빵 위에 간편하게 발라서 먹으면 되는 올리브 타프나드를 알게 되었어요. 샌드위치나 오픈 샌드위치 또 브루스케타에 활용해도 좋은 제품이고요. 파스타로 만들어줘도 잘 먹을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맛이 있어서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올리브 타프나드는 주로 올리브와 케이퍼, 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치즈 등의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자연에서 유래한 재료를 사용하는 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타프나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총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 제품이 가장 먼저 맛보고 싶었던 갈릭키 타프나드예요. 구운 마늘의 풍미와 올리브 타프나드가 만나 고소한 맛과 감칠맛이 넘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빵과 함께 드시기 좋은 제품이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어서 군침이 막 돌아요, 지금. 발라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마늘 향이 나요. 마늘 향과 올리브 향의 그 풍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제품은 블랙홀 타프나드인데요. 올리브 함량이 높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고요. 올리브만의 향과 고소함으로 가득 찬 올리브 타프나드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요. 올리브가 조금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올리브 향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리브를 그냥 정말 통째로 먹는 느낌인데, 파스타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 제품은 좀비스 브레인 타프나드인데요. 여기에는 블랙 올리브와 소금, 아몬드, 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자연 치즈, 마늘, 레몬, 꿀, 깻잎, 통후추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요. 오일 파스타에 활용하면 맛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제가 빵 위에 한번 올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색깔이 옅은 편이에요. 그래서 올려서 맛보면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가지고 전자레인지나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사실 세 가지 중에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좀비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올리브 느낌 나면서 다양한 향과 풍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몸에 좋은 올리브를 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스프레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브런치하기 좋은 재료들이라 준비하셨다가 주말이나 밥하기 싫은 날 이렇게 빵 위에 간편하게 발라서 아침 대용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